연기도 되고 비주얼도 갖췄는데 유독 작품복 없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들 중 한 명이 김강우입니다. 김강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올해만 출연 영화 3편을 선보였습니다. 2월에는 로맨틱 코미디 새해 전야, 4월에는 스릴러 내일의 기억이 개봉했고 8월 25일에는 공포물 귀문이 상영을 시작합니다. 새해 전야에서 김강우는 이혼남 지호 역을 맡았습니다. 형사인 지호는 차도녀 효영의 신변 보호를 맡게 된 뒤 효영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죠. 옴니버스 영화 새해 전야는 한국의 러브 액츄얼리를 꿈꿨지만 어수선하고 산만했습니다. 메인 커플 김강우 유인나의 이야기는 흐지부지 표현됐고 그 탓에 김강우 캐릭터도 흐릿해졌죠. 친근하고 수더분한 형사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김강우는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파마도 했습니다. 허술하고 궁상맞은 그러면서 새로운 사랑을 아직은 두려워하는 이혼남의 모습을 유쾌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노력은 엿보였지만 많은 캐릭터들 가운데 눈에 띄진 못했죠. 내일의 기억대는 뜻하지 않은 평파를 만났습니다. 상대 배우인 서예지가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똥을 맞은 것인데요. 당시 언론 시사회를 앞두고 서예지의 가스라이팅설이 불거졌고 서예지는 개인 사유를 핑계로 시사회에도 불참했죠. 내일의 기억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설로 인해 관심밖에 일이 돼버렸습니다. 선악을 유려하게 오가는 연기를 보여준 김강우였지만 대중의 관심사는 여전히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여부였죠. 작품을 본 관객들은 의외로 잘 만든 작품, 훌륭한 연기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8월 25일 개봉하는 귀문은 김강우의 공포물 첫 도전작입니다. 이번 영화는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기획 단계부터 촬영까지 2D를 비롯해 4DX, 스크린X 등 특수 포맷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김강우는 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었다. 새로운 시도에 참여한다는 의의가 컸다고 출연 결심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김강우의 의욕과 기대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에 2D를 특수 포맷에 맞게 바꾼 기존 영화들보다 귀문이 좀 더 생동감 있고 체험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체험 콘텐츠가 빠진 일반 2D를 놓고 본다면 이 영화는 흐름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추운 겨울 폐건물에서 고생하며 촬영했다는 김강우지만 그 연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영화의 스토리가 산만합니다. 게다가 귀문의 출연자인 배우 김소혜가 학폭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영화를 이끌고 가야 하는 주연이자 선배 배우인 김강우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테죠. 김강우의 영화 최대 흥행작은 296만 명을 모은 식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강우라는 명성에 비하면 의아함을 자아내는 낮은 기록이죠. 네티즌들이 오죽하면 그에게 충무로의 대표적 국밥 배우라고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만큼 김강우의 흥행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선악을 모두 갖춘 이미지로 20년 연기 생활 동안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온 김강우가 국밥 배우라는 오명을 벗을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